이 봐봐. 오른쪽 그림은 어느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50, 여학생 200명, 수학점 수때 상대도수 분포 나타낸 거,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죠. 이런 거 문제가 나오면 직관적으로 파악해야 돼, 직관적으로. 직관이라는 건 뭐야? 직관이라는 거. 이유 없어요. 그냥 딱 보고, 어, 저거. 그거. 아니, 손으로 딱 봐봐. 남자, 여자. 뭐 생각하고 대답하는 거야? 뭐 확인해야 돼? 아니잖아. 딱 보면 그냥 남자잖아. 그런 게 직관이라는 거야. 수의 계산 중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 1 더하기 1. 1 더하기 1 얼마야? 2잖아. 1 더하기 1은 2잖아. 1 더하기 1은 2잖아. 그거 생각하고 대답하냐? 네. 안 하자. 아야, 맞는다. 맞으니 했다. 이거는 맞으니 했다. 녹화하고 있어갖고. 얘기 안 할게요. 좀 이따 보자. 갈게. 기다려. 이따 봐봐. 네. 수학점수 분포란다. 그, 딱 보고 그냥 딱 느낌상 딱 봤을 때. 그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상대 도수를 나타낸 거야. 도수가 아니라고요. 도수가 아니야. 상대 도수를 나타낸 거야. 비율을. 야, 남학생이 공부 잘해, 여학생이 공부 잘해. 둘 다. 여학생. 여학생이 공부 잘해. 얘 계산해야 돼? 평균 잡아야 돼?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 왜? 남쪽으로. 상대 도수를 나타낸 점수가 높은 100점 쪽으로 지금 여학생이 좀 더 기울어 있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남학생은 왼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고, 배가 부뚝하니 나왔잖아, 지금.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는 게. 이런 것들은 다 계산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야. 계산해야 될 영역이 있고 아닌 영역이 있어요. 통계는요, 이 직관적인 이 시선도 좀 길러야 합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학 점수가 더 높은 편이 내가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뒤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근데 내가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지. 내용 파악하라 그래서 이거 100m 달리기면 어떻게? 나중에 그렇지. 왼쪽으로 숫자가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하시면 클수니까 왼쪽으로 기울어지게. 이 잘 달리는 놈들이요. 알겠어? 그 다음 수학 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학생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다라고 해서 얘는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얘 지금 뭐 물어보고 있는 거야? 도수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 그거 도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상대 도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도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도수. 그럼 봐봐요. 수학 점수가 85점 이상 90점 미만의 상대 도수만 딱 보고 어? 노란색 남학생이 더 높네? 여학생이 더 낮고? 아 그럼 남학생이 더 많아? 이 판단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건 비율을 얘기하는 상대 도수잖아. 네. 내가 얘한테 얘가 물어보고 있는 건 뭐야? 숫자를 물어보고 있는 도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걸 상대 도수 보고 그 대답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도수를 계산해야지. 전체 도수가 다르잖아 지금. 자 남학생 상대 도수는 얼마입니까? 얘는 0.28이네요. 남학생은 0.28이고 여학생은 얼마입니까? 여학생은 0.34인가요? 에? 아니 반대. 아 미쳤어. 그냥 0.24. 0.24네? 네. 그럼 도수를 물어봤으니까 남학생 150명이라고 그랬지? 네. 그럼 0.28이랑 150명이랑 빨리 곱해봐. 소미야 얼마 나와? 네? 하나. 누구랑 뭐요? 0.28이랑 150명 금방 할 수 있잖아. 하나. 아. 둘. 100? 140. 100? 아, 14. 14? 14? 어? 정말 14? 14? 14는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느낌상? 14? 14 아닌데? 응. 아, 140이요. 그래? 40이 왜 이렇게 나와? 40. 고! 계산을 해봐. 0.28이랑. 아니구나. 왜 아니야? 어? 40이 맞죠? 아, 저 낚이면 안 돼. 뭘 낚이면 0.28이랑 100이랑 먼저 곱하면 어떻게 28명 나오죠? 네. 나머지 0, 뭐야, 50명 갖다 곱해보면 얼마나? 14 나오잖아? 네. 그럼 24, 28이랑 14는 나오면 얼마야? 아, 보여야 되는 40이잖아. 아, 아, 아. 28에다가 곱해버렸어.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곱자 했던데. 야, 점점 갈수록 퇴화하나? 퇴화하나? 야, 무슨. 농담이야, 농담. 0.24랑 200명이랑 곱해야 되는 게 얘는 몇 명이야? 48. 48이지. 누가 더 많아? 48. 여학생이 더 많죠. 이거 함부로 이거 그냥 위 높낮이로만 보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정확하게 상대 도수를 나타낸 건지 도수를 나타낸 건지 구분하시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아니야, 안 가냐? 이해가? 그럼 니은 보기는 맞아, 틀려? 틀렸어요. 틀렸네. 그 다음 각각의 그래프와 가로축, 세로축을 둘러싸인 넓이는 여학생의 그래프 쪽이 더 넓다라고 얘기했어. 더 넓다. 아, 이게 더 넓은 거, 진짜? 더 넓은 게 맞나?
지금 맞아 틀려? 틀려요. 왜 틀려? 안 틀려. 왜 틀려? 틀린 이유 얘기해. 그러니까 그 남학생이 더 많은 거야? 네. 남학생이 더 넓은 거야? 개념. 히스토그램 기억나죠? 여러분, 네. 히스토그램 넓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곱하기 뭐야? 떼다 붙이라 그랬지? 계급의 크기 곱하기 총 도수 하면 된다 그랬잖아. 네.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 떼다 붙인다 생각하면, 아니 가로축에 요구 이 떼다 막 이렇게 위에다 싸다 보면 어차피 뭐 다 세면은 총 도수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계급의 크기에다 총 도수 곱해버리면 나오는 거. 또 도수분포 다각형이랑 히스토그램이랑 넓이 같아 안 같아? 같아요. 넓이 같죠?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면 도수분포 다각형에서도 구하는 공식은 똑같겠네?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해 가한가? 가요. 근데 여기 상대 도수분포 다각형이지. 네. 계급의 크기는? 얼마야? 5죠? 네. 다 넘어 얼마야? 떼다 붙여서 다 더한다고 생각해봐. 히스토그램이라 생각해봐! 네. 그렇지. 히스토그램이라 생각해봐. 남학생 히스토그램이라 생각해봐. 어차피 도수분포 다각형이랑 히스토그램 넓이 똑같으니까. 그 요거 떼다가 붙여버려. 그러면 계급의 크기 곱하기 세로 길이가 총 얼마야? 그걸 생각하고 대답해야 되냐? 상대 도수 다 더한 거잖아. 네. 얼마야? 네, 하나. 이게잖아. 계급의 크기 얼마야? 5잖아. 그럼 얘 넓이 얼마나? 5죠. 여학생이라고 별반 다를까? 아니. 안 다르지. 왜 안 달라? 상대 도수는 보잖아. 여학생도 히스토그램 그려갖고 다 떼다 붙이면 얼마나? 하나. 1 나오죠. 넓이 같은 거지. 넓이 같은 거지. 그래서 틀린 거지. 이해 가야 안 가요? 이해 가? 그리고 계산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단몇 번? 1번.